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농내장 전문의 김미진입니다. 오늘은 농내장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농내장 지식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내장 환자분들께서 농내장이 자녀분들께 유전되는지 걱정하시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본인의 병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 유전이란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유전병은 특정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해지면서 발병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농내장은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1대1로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즉, 부모가 농내장 환자라고 무조건 자녀에게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내장의 유전적 성향은 다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인자적 유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전적 성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의 여러 부분이 질병의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확률상의 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내장에 가족력이 있다고 농내장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00%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세계획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내장 질환 자체가 다양한 임상 소견과 조직 병리학적 특성을 보이는 질환군이고 유전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농내장은 직계 가족에서 농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병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배에서 5배까지도 높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방강 농내장의 위험 인자인 안압, 시신경 유두 함몰비, 시신경 유두 태 너비, 망막 신경 섬유층 두께, 종신 각막 두께 등에서 어느 정도 유전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농내장 손상에 대한 취약성, 구조적인 위험 요인과 관련된 인자들의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농내장 가족력이 있으면 농내장 발생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가족 중에 농내장 환자가 있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농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농내장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분들께서도 농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직계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농내장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직계 가족이란 나와 피가 섞인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자녀까지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자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내 형제나 자매에서 농내장이 진단될 경우에 나에게 농내장이 생길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7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 외에도 형제, 자매에게도 농내장 확인을 받으시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가족 중에 농내장 환자가 있다면 내게도 농내장이 생길 위험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농내장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정상안압 농내장의 경우 상당이 진행되기 전에는 시력도 정상이고 안압도 정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시력 안압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시신경 정밀 검진을 통해서 농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농내장 종류 중 원발성 선천 농내장은 유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농내장입니다. 원발성 선천 농내장의 경우 열성 유전, 즉 남녀 모두 특정 열성 유전자를 갖는 경우에 한해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따르며, 특정 원인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질병 유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유소년기에 시작되고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하여 중증도가 높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 방식을 따르는 소화성 개방강 농내장의 경우에 집안 내에 유전되는 마이오실린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유전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내장 발생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원인 유전자는 아니지만 농내장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대표적인 유전자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 발병에 있어 단일 유전자만 관여하는 경우는 3-4% 이내이며 어느 정도로 녹내장의 발병 및 진행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령 유전자 검사를 통해 녹내장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녹내장 발병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가 녹내장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데 있어 대체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은 100% 유전되는 병이 아닙니다. 녹내장 발생과 진행에 있어 유전보다는 생활습관과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직계 가족력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녹내장 발병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녹내장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녹내장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TV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